해운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해운연 관제 구설이 조금은 있어요. 관제 구설이요? 시끌리 조금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지금 사시는 집이 집에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건 모르겠고,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해야 돼요. 그죠? 잘 생각하신 거. 집 터전이 내가 지금 있는 집 터전이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집이 내가 뭐 느끼는 답답하고 갑갑하고 집에서 있는 바람이 좀 많네. 약간 내가 본 집이 좀 귀신터 같이 보여요. 살고 있는 집터가. 근데 같은 건물로 가는데. 진짜? 호수만 틀린 거예요? 층. 층만? 집이 내가 보기엔 조금 터가 좋은 터는 아니에요. 그 소리 한번 전에도 들은 적 있어요. 뭐 도깨비터 이런 터가 아니라, 이사하라고. 집은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것도 지금 뭐 2년 계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집은 내가 보기엔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싸다가 머리 쭈비쭈비 쓰고 터가 일단 집이 내가 보기엔 머리가 조금 아파요. 그리고 좀 금전에 내가 보기에는 조금 활란이 많은데. 지금 뭐 딱히 뭐 버는 게 없어서 그렇지 딱히 나가거나 뭐 그런 거. 왜냐면 올해 해운년에는 금전에 인한 고통이나 돈에 의한 환란이 되게 많은 해운년이에요. 관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관제 구설에 적고 있어서 돈의 환란이 올해 조금 내가 많아서 금전 거래, 금전 관리, 돈 관리, 금전의 모든 행동에 의한 행동들을 많이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 괜찮아. 그리고 이 인간에 의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올해는 이말 조심,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내가 쉽게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인데 내가 했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난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조심해요? 내가 조심하라 그래야지. 그럼 거기다 내가 그러면은 뭐 싸우라 그러겠어? 그치? 올해는 그 인간의 구설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도 내가 안한 것처럼 누가에서 누구의 예를 남을 비하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동조하거나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일체 올해는 하면 안 돼. 심한 달이 7, 8월 달. 그 달에 내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름이네요. 그때만 내가 보고 조심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리고 본인은 돈이 마를 날이 없어요. 벌면은 쭉쭉쭉쭉쭉쭉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직업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있죠. 근데 이쪽 옵이 본인한테는 잘 맞는 옵은 원래 아니거든. 왜냐면은 아파야 돼. 무리 끼면 내가 아파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살짝. 그래서 이 직업이 이게 뭐 천상 뭐 내가 이 직업이 맞다. 아까 지금 방금 보신 언니 마냥 이 직업이 무조건 뭐 이거 이 직업은 천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직업군이 아니라 본인은 그냥 이 직업은 스쳐간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계통 쪽으로 다른 직업군을 내가 갖고 가야 된다고. 원래는 본인은 손에 재주를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원래 본인이 손재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내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좀 게을러. 왜요? 맞아요. 사람도 착해. 보기에만 쎄 보일 거냐? 아, 보기에만 좀 말하는 게 까딱까딱거리지. 천성은 되게 착하다고. 착한데 문제는 뭐냐면 좀 게으르고 좀 뭔가에 대한 거에 그왜 따분함을 많이 느껴. 그러니까 뭐 적성에 대한 재미를 많이 못 느낀다 이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마흔이 넘도록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생각이 되게 뭐가 나하고 맞지? 뭐를 해야 내가 돈을 벌지? 뭐를 해야 나한테 이게 정말 내 거다, 내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어. 무슨 말인지 얘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업군은 내가 보기엔 본인은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 이 집이 천상으로 이거 올리고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직업은 아니야. 이쪽 계통이. 그러니까 뭐물 이런 거뭐술 이런 거 말고 본인 좀 다른 지금 손재주로 뭘 가거나 이런 계통을 조금 해서 내가 좀 변화를 조금 줘서 게으르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사는 먹으니까 돈이 막 따라주진 않아요. 그죠? 네. 딱그 생길 만큼만 벌어지는 거야. 왜? 어? 요만큼 벌면은 내가 100만 원 빚은 100만 원만 딱 생겨.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생기거든? 빚안질 정도. 그것만 돈이 딱 생겨. 미치고 내가 팔딱 뛰겠어. 야, 어떻게 벌어서 이렇게만 벌어주냐. 이런 생각이 내가 막 든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따지면 돈이 막 따라주고 이쪽으로 해서 막 남들이 날 보고 환장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냥 내가 들어올 돈만 벌어지고 들어올 검증만 벌어지고 그리고 워낙 성격이 또안 먹고 안 써. 없으면 안 쓰죠. 안 먹고 안써 그냥 이걸로 땡치는 성격이거든. 근데 올해도 돈에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 아니 올해 내년까지는 금전의 흐름이 좋지 않다. 한 2025년도가 흐름이 좋고 23년도부터는 조금 돈이 풀린다. 올해 내년은 그냥 돈이 있어도 그냥 나한테는 이게 돈이 감으로써요. 눈밭이 갈라져. 나중에 딱 생활할 정도의 돈만 벌어지고 딱그 정도 선만 돌리면 벌어지니까 그냥 그럴 아니고 그래도 한 24, 5 정도 정도 되면은 좀 나한테 그 금전 쪽으로 돈벌이 좀 생기면서 돈이 조금 나한테 고이겠다라는 거지. 이때 사람 뭐 문서 잡을 것 같다. 이때 사람 문서 잡을 것 같아. 문서. 문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계획이 아예 없겠지만, 그죠? 그죠? 근데 24, 5년도 문서의 운이 내가 보기엔 많이 보이네. 뭘 잡는다든지 뭘 갖는다는 게 되게 많이 보이네. 앞으로 한 3, 4년 후의 얘기는. 올해 좋은 거는 뭐 없어? 올해는 좋은 것보다는 항상 행동 조심, 조심. 몸 조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올해는 그냥 내가 아프고 집에 있는 터 자체가 나가기가 싫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귀신하고 사는 것 같아. 그 집에 얼른 이사를 가야지 뭐 기운이 들어와. 그 얘기를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이사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사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말씀해주신 너무 힘드니까 그럼 층이라도 바꿔봐라 이렇게라도 그래서 말씀. 층 바꾸신 거예요? 아니 근데 집이 안 나요. 다 저는 앞쪽으로 가고 싶은데 집이 안 집이 나요. 어두워요? 제가 어둡게 해요. 그지? 네. 귀신이 어둡고 더러운 거 좋아하거든. 햇빛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안 되면 무조건 집이라도 밝게 하고 화이트 계열로 해야 돼. 옷도 입고 온게 아주 무슨 막 그냥 무슨 뭐 어디 뭐 저기 뭐 장례식장 가는 거 뭐냐 시꺼멓기고 모자까지 해가지고 딱올 블랙으로 해갖고 왔고 뭐온게 안에도 회색 티 입고. 밝게. 좀 밝게 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그나마 괜찮아요. 그 변동수나 뭐 이런 이동수나 뭐 이런 거는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있거나 그러진 않고 뭐 그런 계획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 딱히 삶이 이런 막 미안해. 삶이 지금 무의미해. 맞아요. 왜 사나 내가 그냥 눈 뜨니까 밥 먹고 눈 뜨니까 뭐 조금 해서 입에 풀칠하고 하고 그냥 뭐지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째는 터에 부정이 많어. 집을 이동을 하거나 집에 부적을 좀 펴든지 집을 좀 이동을 하든 집을 좀 어떻게 좀잘 잡어. 왜냐면 일단 나는 뭐 부적 쓰는 것보다는 집을 이동해도 좋겠어. 그 집에서 뭐 해도 안 되는 집이에요. 재밋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사는 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연애가 재밌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게 재밌거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보는 게 재밌거나 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몸을 이렇게 집에서 몸을 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지렁이면 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또 그냥 또 그러고 있다가 또 그냥 아휴 내가 보고 있는 천불이 나 앉아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 온게 신기하다고 우리 집에 온게 왜 왔어? 꼭 자러 가셨네 그거 왔어? 저 언니가 오자라서 왔어? 맨날 꾸짖거든요. 아유, 내 진짜 답답해.
기러기도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뭐, 내일 뭐 다음 주 이사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한두 달? 이따 이사 한다고? 네네. 그러면은 이사를 하면 밝게. 좀 밝게 집을 좀 해라도 좀 많이 보이게. 그리고 본인은 옷도 조금 이렇게 색깔 좀 밝은 색으로. 귀신이 자꾸 흔들어 나를. 멍롱해. 약 먹은 것 같아. 왜? 어? 아니요? 아, 몰라. 그냥 항상 몰라. 그냥 기분이 그래. 몰라. 혼자 실없이도 잘 웃었다가. 혼자 살았어. 미친년 같아. 우리 옛날 노마시냐 하는 말, 귀신이 머리를 삼바하고 댕긴다고. 딱 자네가 그 짝이요. 머리 삼바라고 있지, 그냥. 부시시 대충대충 하고 그냥 뭐 하고. 대역죄인데 하고 점을 보러 오면 첫째는 점을 보러 온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점을 보러 온그 이유가 없어. 어? 아유, 인간아, 너 어떡하면 좋겠니?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울증도 아니야. 지금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봄이면 충우증 있죠. 되게 피로해.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울증이 와서 슬프고 이런 것보다 그냥 되게 피곤해. 충우증 왔다니까. 봄에 가면 우리 아무것도 하기 싫죠. 본인이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충곤증이 왔어요, 내가 봤을 봄이 때는.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래,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봄이 오고 충곤. 그냥 나른하고 따분하고. 일단 집을 바꿔야지. 내가 기운도 생겨. 뭐, 으쌰으쌰 욕심이 생긴데. 욕심을 가져야지. 뭘 하겠다는 욕심을 가져야지. 점을 보라도 뭐 실력님 뭐 욕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살아보라 하겠는데. 지금은 제일 신에서 욕심 부리는 거는 이사부터 너 먼저 해라는 거야. 이사. 그 집은 아니라는 거지. 네. 그리고 그래도 정 가야 되겠다면, 지금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야 되겠다면은 해라도 집을 좀 밝게 통풍도 잘 되고 싫어도 버텨요. 그 너무 싫을 거 해보는 거막 짜증 날 정도로 싫거든. 안 나. 무조건 아침에 눈 뜨면 해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겠지만 해부터 먼저. 그리고 하늘을 많이 바라봐요. 천상의 기운 아니면 소나무 있죠. 그런 거 많이 바라봐. 집에 식물을 키워요. 그래서 기운의 변화를 조금 줘요. 다가 뭐 귀신이 나를 붙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된건 아니야. 아, 나 귀신이야. 이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 줄 알지? 아닌데 자꾸 나를 몸을 사지를 묶어놔 있어. 몸통, 발통 다 묶어놔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힘들다 이 말이야. 왜? 아, 너가 답답하게 살아. 누구 탓을 하겠니? 너 탓을 해야지. 무의미하다니까. 힘내고, 일단은 집부터 변화를 좀 줘요. 그리고 올해는 7, 8월 달에 관절 구설수가 조금 해요. 네. 그때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리고 올해는 건강 몸조심. 코로나든 뭐든 가만히 있어도 올해는 나한테는 병마가 덮이는 해운년이야, 건강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24년도, 25년도가 돼야 돈이든 뭐든 이렇게 붙는 해운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잘 잡고 가셔야 돼. 응, 알았지? 네. 궁금한 거. 연애운은 응? 연애운은 연애하고 싶어요? 그래도 뭐 깊이는 아니요. 남자는 외롭지는 않고 싶다 이거야? 아니 없어도 될것 같아. 근데 본인은 결혼할 것 같은데? 제가요? 구원해줄 놈이 있어. 늦게? 지금 당장 아니고. 네, 늦게는 뭐 결혼은 아니어도 뭐 같이 뭐 살. 돈 버든 뭐든 그렇게 나를 구원해줄 놈이 있어. 45, 46, 47배. 다행이네요. 천사가 있을 거야. 나보고 좋다 할 놈이. 고맙습니다. 알겠어요.